버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산 사람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그 사사 시대에 아주 그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가정의 모습, 또 자기에게 주신 그 사역지를 떠나서 누가 나한테도 대우 잘해주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레위인의 모습, 그런 속에서 현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28장부터는 이제 가정, 레위인 이걸 넘어서서 한 지파, 딴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사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라 그랬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 왕은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다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죠. 어떻게든지 내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죠.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돈벌이가 되고 그죠? 그런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그 사사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가 17장부터 이제 이 나머지 사사 21장까지 또 이제 내일은 내일 모레, 내일까지는 이제 단집하고, 또그 레윈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안타까운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들인데,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단지파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공부했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를 한번 이제 보겠어요. 단지파 지도 좀 그렇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왜 바꿨어, 또들이? 예? 왜 나와? 자. 여기 보면 여기 단지파 여기 써 있죠? 에그론이라고 단지파 써 있어요. 지중해 요 요나는 이제 요 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다 나눠 주실 때 조기 땅을 나눠 주신 거죠. 단지파에게.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보면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영토도 이렇게 확장해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아모리 족속을 만났어요.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또그 밑에는 블레셋, 저기 블레셋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강하고 이래요. 그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겁을 먹어버렸어요.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사사기 1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그 1장,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 1장 34절에. 자, 아모리 사람 많아서 싸우다 겁을 먹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싸우다가 이제 도저히 무섭고 겁이 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싸우면 저 뺏을까요, 못 뺏을까요? 다 정복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여기도 별로 마음에 안든것 같고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뭐 산지로 또 도망가네. 너무 없기도 자기들이 볼때 불가능해 보여. 어려워. 왜? 너무 센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 막 있어가지고 그게 산지로 도망가가지고 골짜기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거기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것으로 사사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쭉 단지파 얘기하지도 않다가 오늘 17장 와서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얘기 그 하나의 예로 이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별로 딴거 마음에 들지도 않고 너무 이걸 또 얻기도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여기 그래가지고 새로운 땅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살수 있는 우리 지파가 새로운 땅.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시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탁꾼들을 보내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했죠. 다섯 명의 정탁꾼들을 보내가지고 땅을 정탐화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 갔어요? 여기, 예? 납달리와 므낫세 제일 그 북쪽이죠, 북. 나중에 여로보암이 여기 단에다가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남북 갈렸을 때. 저 북쪽에다 만들고, 저 북에서 남쪽에다 만들고 그런 거예요. 자, 거기 가보니까, 예? 거기 가보니까, 야, 정말 참, 좋은 땅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저기서 기도하면서 저기를 점령해 가야 되는데, 거기 자기들이 할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 얻기도.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사실 때 우리 육신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겠어요. 말씀을. 정탁꾼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탁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산속에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골짜기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무리 사람 무서워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섯 명이 이제 우리 살 만한 땅이 없나. 저기다 저 라이스에 가, 저 라이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가보니까 어떤 땅이 있느냐. 7절. 이 땅을 보고 정탁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진짜 관찰은 착했어요. 관찰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보고를 해요. 보고를 잘해야 돼요. 갔다 온 사람들은.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겁니다. 한 절에.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이 어떻더냐? 너희들이 보고 왔냐? 우리 살 만한 땅을. 아, 우리가 라이스라는 곳에 갔는데, 진짜 한마디로 애들 말로 하면 기똥찬 땅이다, 여기 지금.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그, 자, 보세요. 염려 없이 거주해. 자기들은 지금 저 아모리 족속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대상인데, 여기 염려가 없이 거주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평온해요, 평온해. 자기들은 저 사람들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아. 근데 평온해,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안전해요. 안전. 자기들 안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 안전해요. 그 다음에 또 매혹적인 게 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 부족한 게 없고, 다 어떻게 하고 살아요? 부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부를 누리며. 그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그 땅이 평화가 있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시돈으로부터 멀리 있어요, 시돈. 예? 저기 보면은, 그럼 저, 시돈 있죠, 여기 위에. 예? 페니키아. 이 해상 도시국가. 저기 보면 시돈 있잖아요, 시돈. 저 나라가 고대의 그 해상 국가로서 여러분, 그 우리 역사의 헤브라이와 페니키아, 저 대단한 고대의 강대국 아닙니까, 저 나라가? 저 강대국으로부터 어디예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 멀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지 않지만, 또 도움을 청해도 올 수도 없어, 너무 멀어서. 저 시돈으로부터. 예? 그런데 여기 굉장히 저 산골짜기 안에 라이스라는 저 고립된 저 마을에 이 사람들인데 너무 부자예요. 이 사람 무역을 해가지고, 이게 좀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이 시대 이저 라이스 저 지역이 무역을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래요. 저 도시가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에다 잘 사는데 평화롭고 염려할 거 없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 뭐 이거 안 해도 자기들 안 해서 너무 잘 사는 그런 곳을 발견한 거죠. 그런 곳. 그런 거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예. 근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뭐예요? 평화로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전쟁 준비가 안 된, 전쟁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싸우면 어떻게 해요? 저 금방 뺏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한 건데,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냐? 그렇게 좋다 그러니,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냐? 그러니까 다섯 명의 정탁꾼들이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이제 또 우리가 본즉, 우리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예? 이게 참 좋은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본즉 매우 좋더라. 우리가 본즉이에요. 우리가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 다섯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전달할 때는 오는 걸 해야죠. 너무 장황하게 들어놓으면은 뭘 말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원 컨셉. 오늘 한마디로 해야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말하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섯 명만 보고 왔잖아요. 지금 여기 단지파를 다 데리고 가고 싶은 거지, 다섯 명은.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갈래니까 저 사람들의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뭔가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확 다가오는 거. 이게 누가 잘해요? 광고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광고하는 사람이. 한마디 탁, 미인은 장꾸러기. 탁,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그 한가, 뭔가 탁 사람을 끌어들이잖아요. 이 광고 카피라이터들이 보통 심리학 전공하고 국문학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둘 다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피라이터들이. 이 광고 문안 쓰는 사람 중에 탁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이 물건을 사기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 딱 던진 그 마디가 확 꽂히는 거 잊어먹지 않고. 오늘 이 사람들도 보면 상당히 그래요. 이 얘기를 보면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그 땅은 정말 부유한 땅인데, 예?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땅이고 부족한 게 없는 땅인데, 그 다음 뭐예요? 뺏기가 쉽다 이거예요. 뺏기가. 예? 시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공짜로 얻기가 매우 쉽다. 여러분 그럼 혹하겠어요? 안 혹하겠어요? 돈 많이 버는데 힘안 들이고 얻을 수 있어. 그럼 뭐 사람은 혹 하는 거죠. 예? 그냥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선동이 아주 뭐 대단한 선동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선동을 하는 선동. 이 정치의 이 선동꾼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막 인터넷 막 해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인터넷 댓글 조작 이뭐 옛날에 뭐 이쪽 당만 한게 아니라 지금 당도 현 정권도 인터넷 댓글 조작해가지고 막 클릭해가지고 예? 그런 클릭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기사 앞에 뜨잖아. 애들 핸드폰 보는데 네이버, 다음, 거기다 다 올려갖고 애들이 뭐만 보게 하는 거야. 그것만 보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 자, 아니, 부여, 부자야. 잘 살아. 부족한 게 없는 땅인데, 이거, 이 사람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싸워본 적도 없고, 뺏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선동하는 거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여기에서 하나님 사명을 주신 곳이에요. 여기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싸우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장차 더큰 복을 주실 텐데, 예? 하나님 주신 땅은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저기 가가지고, 저리 가자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10절 하반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자기들 욕심에 끌려가지고 지금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욕심이 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는다래.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일단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데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 신비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기들 욕심에 끌려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일터가 있고 생업의 터전이 있고 사명의 터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고 땀 흘려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온갖 투기와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불로 소득이나 부당한 소득을 추구하고 그런 걸 얻어놓고 하나님 축복 주셨다래. 그러니까 그 돈을 얻은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더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야, 저 사람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일 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비록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택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좋더라. 이게 벌써 타락의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벌써 거기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뭐 가정의 일이든 뭐 직장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모든 일이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당장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택하면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보니까 이 사람들 저렇게 힘들어. 어렵고 예? 살아가기도 어려워. 이쪽으로 보니까 너무 손쉬운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거 저거는 아모리 족속도 있고 블레셋 땅도 있고 산지에 자기 도망가기 산도 있고 예? 아 왜 이래 하나님 우리 여기다 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 나간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뭐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의 배우자라든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선택할 때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분명한 기준. 그 기준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이 신앙의 가치를 내 선택 기준에 제일 낮은 데다 갖다 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제일 위에다 갖다 놓고 선택을 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면은 궁극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게 항상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제 선택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지.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말 이 말을 듣고요. 부유한 곳인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혹했습니다. 갑자기 뭐가 나요?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열심을.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600명을 뽑아서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 땅을 뺏으러 보내는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기하고 비슷하죠. 그 여호수아 모세가 정탐꾼 보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는 거꾸로잖아요.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땅인데 막 호평을 하고 막 에? 우리도 메뚜기 와갖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10명이 잔뜩 해댔는데 오늘은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에 가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땅을 너무 좋게 보이거나 그게 다 뭐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을 보고 오더니 600명을 모아서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걸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6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3미터로 내려가서 이 아모리 족속들과 기도하면서 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이겼을까요? 아니겼을까요? 이기고 다 쫓아내고 저기 지금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차지했을 텐데 거기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다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다가 뭐에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가라고 하지 않은 땅으로 가는데 600명을 뽑아서 열심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뀌신 일은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다인가는 다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하자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좀 같이 기도하고 예?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 얻은 욕심 만약 이 아침에 정말 제가 가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오늘 새벽 기도하면 제가 문 앞에서 오는 사람마다 1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당에서 해도 모자랄걸요? 예? 옆집 아줌마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올걸요? 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주실 텐데 세상 일에만 열심히 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허영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육신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 내 인생의 중요한 일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세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단지파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매체를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 허영심에 빠지고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고 부귀영화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 내 인생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친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탐욕과 욕심,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선택의 기준에 제일 우선에 오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자녀의 일을 선택할 때, 가정의 일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에 제일 우선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내가 돈 벌고 즐기고 그런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전도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남은 인생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 일에 내는 열심, 세상 일에 열심 내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께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또 새가족이야.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그 새가족 우리 집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미술하다가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뭐 동네가 많아서 1년에 진짜 150명 이상씩 와서 등록을 했어요. 전도 안 했는데 150명씩 와서 등록을 했는데 이제 올해 지금 등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두 명인가 뭐 밖에 안 돼요. 예. 너무 안타깝죠. 이런 적이 없는데 물론 동네는 없지만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복음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새가족 교사들 잔뜩 꼬아서 훈련시켜놨는데 이 새가족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사 온 분들 뭐 여기 주변에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좀 기도하자고 했는데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영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크신 뜻이 있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야연동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철거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 동네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이사가지 못한 몇 분만 남았을 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 도시 이 공동체 안에서 지역이 철거되고 없어지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 중형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교회 운영도 어렵다고 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영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여서 매주일마다 전도할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불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또 오고 싶고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일꾼들을 더욱더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이 그냥 인간의 껍데기 직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직분 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게 하소서. 세상 일에 미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내는 주의 직분직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아영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아영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 일에 더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는 중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